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CS컬을 할 거예요. CS컬을 할 건데 지금 기존에 탈색을 두 번 하셨어요. 근데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모발도 굉장히 가늘어요. 또 큐티클층도 얇아요. 그런데 또 탈색까지 하셔서 모발이 굉장히 급손상으로 손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PB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품포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도포하겠습니다. 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카는 참 재밌는 게 탈색이 되어 있는 모발이라도 전처리 없이 간단하게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도포하고 나서 10분 열처리한 후에 다시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환원제 테스트 해볼게요. 자, 테스트하니까 많이 늘어지죠? 네,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저는 피카에 C1,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거든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화를 볼 거예요. 아무리 손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발이 가는 모발은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C1을 제가 도포합니다. 탈색된 모발입니다. 자, 볼까요? 자, C1을 도포하고,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네,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C1을 도포합니다. 자, C1을 도포하면 이 분명히 탈색된 이 모발이 늘어져야 돼요. 근데 어때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가늘면서 탈색을 두 번 한 모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우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네,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하시고, 붓질을 해주십니다. 붓질을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붓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네, 피카의 미친 연화. 그러니까 지금 탈색을 두 번 한 모발인데요. 미친 연화에서 완전 헹구고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네, 짱짱해요. 네, 늘어나질 않습니다. 네, 수분 조절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했어요. 수분 조절하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숱이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먼저, 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카의 장점이죠. 예,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자, 13mm 위에서 아래로, 네, 수분 조절하시고요. 45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됐죠? 그 다음에 45도에서 90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와우! 엄청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17mm. 누시고,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 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싹 빼주세요. 그럼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세 파팅으로 나눠서 우측 판넬부터 할게요. 우측 시작하겠습니다. 자. 19mm입니다. CS컬을 할 건데요. 일단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자,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냥 피카는 첫 틈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끝이 다 들어가면 싹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덮개 아이롱 짜잔. 연예인 덮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요. 윤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쫙 한번 되면 어때요? 쫙 올라오죠? 윤기가 이 상태에서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다려주시면, 네, 놓으시고, 그러면, 어머, 벌써 건조가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딱 펼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싹 내압을 놨다가 빼시는 거예요. 그럼 한 개 했습니다. 두 번째,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22mm입니다. 자,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피카와 함께 하시면, 아이롱이 쉽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 자, 어때요? 와우! 막, 지금 22mm거든요? 굉장히 그냥 툭툭툭 하고 다 올라오죠? 네. 자, 피카처럼 쉽게 또 섹션도 넓게 뜨고, 네. 이렇게 잡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싹 다려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미친 연하에 또 이렇게 덮개 아이롱과 롱 아이롱으로 아이롱을 하신다면 아이롱 실패 볼 일 없습니다. 요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다려주세요. 난 반질반질하게 해줄 거야. 탄력 있게 해줄 거야. 반질반질하게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건조 다 됐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19mm로 또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19mm. 자, 네,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네, 여기서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부딪히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어머, 다 들어갔어요.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바퀴예요. 자, 다려주기. 나는 조금 윤기 있게 할 거야. 어때요? 다려주시고 또 천천히 두 바퀴.
이거 그냥 원장님 저는 두 번 달인다 해서 두 번 달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쫙 달아주시고 쫙 달. 벌써 건조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세요. 네. 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22mm예요. 자, 쭉 끝까지.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딱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네, 머리카락이 슉슉슉 하고 잘 빠져나와요. 지금 이거는 하는 건 첫 뜸이 아니라 그냥 모발하고 모발 사이에 네, 머리카락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네, 자, 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손 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자, 제가 아이롱 하면서요. 이렇게 여유롭게 하기는 또 네, 너무나 재밌다 보니까 기존에 짧은 아이롱보다 이 롱 아이롱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또 미친년아도 재밌고 네,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해서 싹싹 다려주면 윤기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또 이거 봐봐요. 쫙쫙쫙쫙 윤기가 쫙 나잖아요. 그죠? 네,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됐어요. 네,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갈게요.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자, 롱 아이롱, 롱머리. 어때요? 그냥 쉽게 쉽게 하세요. 우리가 일반 짧은 아이롱으로 하신다면 아마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자, 롱 아이롱을 가지고,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자,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자, 와우, 대단하네요. 자, 보이시나요? 윤기 쫙 올라오는 거? 네, 반짝반짝하죠? 네, 이렇게 쫙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수분이 건조가 됐네요. 자,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빡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빗을 아이론에다 딱 붙여주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카락이 이렇게 슝슝슝 하고 잘 빠져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지금 탈색을 두 번 했던 모발이에요.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바퀴. 또 쫙 다려주세요. 또 어떻게? 두 바퀴. 자, 다려볼까요? 와, 윤기 엄청나네요. 네, 와우, 엄청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됐습니다. 내 앞으로 살짝 넣었다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백파트 세 번째 판넬. 제가 이번엔 19mm예요. 자, 제가 믹스해서 하는 거예요. 19mm하고 22mm하고 믹스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머,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잘 올라와요. 조금만 기다리셨다 하시면 네. 자, 그러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 쫙 다려주니까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또 두 바퀴. 자, 네. 의심이 되면 이렇게 해서 돌리세요, 원장님. 자, 그 다음에
벌써 다 건조됐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세요. 네. 자,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어때요?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22mm예요. 네,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자,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게 잘 나올까? 잘 나와요. 왜? 미친 연아의 덮개 아이롱에 롱 아이롱에 네,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다리면 어때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아마도 이렇게 윤기를 내면서 컬을 잡을 수 있는 건 이 덮개 아이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멋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빼겠습니다. 자, 빼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네, 22mm하고 19mm 어떻습니까? 괜찮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수분은 아무래도 한 20%는 남아있어요. 모발 속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탈색된 모발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탄력 있게 잘 나왔어요. 예,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